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이고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뭐 센트럴 모텍 가볍게 또 상한가를 먹어줬죠. 예, 상한가를 먹어줬고요. 요거 수익 인증 한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센트럴 모텍은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 아까 저좀큰 수익 난 거를 제가 안 땄네. 제 이제 요거를 빨리빨리 따놓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이게 업무예요, 업무. 일이 돼버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빨리, 카톡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것만 제가 인증을 보통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익 인증해주신 것들은 약두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센트럴 모텍 절반 물량은 월요일날 제가 매도 자리 볼 겁니다. 뭐, 점상 가면 더 들고 가고요. 자, 요거 우리 산업은 저는 이제 추세를 돌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괜찮게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전기차 관련주거든요. 내년에는 전기차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절반은 팔았고요. 예, 절반 팔고 나서 남은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더 가져가면 좋죠. 왜냐면 추세 탔으니까. 예, 하지만 좀 종목이 무거워서 그리고 원래 좀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되게 평단가가 높았어요. 물타고 물타고 물타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오늘 탈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탈출하고 좀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JW신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인데 돈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량 매도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전량 매도 갭으로 떴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량 이거 일부 매도 해서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원래 센트럴 모텍 이분은 이제 좀 크게 들어가신 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신 분이고요. 지금 수익 금액이 아마 오늘 100만 원밖에 수익 실현을 안 했지만 남은 금액이 또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매도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한 주간에 또 어떤 증시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부터 12월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이고요. 자, 그럼 20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일요일부터인데, 자, 보호예수, 야, 이건 뭐야? 게임, 예, 게임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페스티벌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그냥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뭐, 나름대로, 비대면 행사든 아니든, 게임 관련주들은 제가 요새는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죠, 이것도 온라인. 예, 던전 파이터가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괜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성 첨단 소재 브릿지 바이오 테라뷰틱스 얘네들은 이제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보호예수 해제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얘가 이제 S&P 지수에 편입을 한다고 하고요. 테슬라 지금 적자 아니죠? 아마 흑자일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주식은 잘안 봐요. 잘안 보기 때문에 테슬라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제가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와, 유입자금이 약 110조.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한 회사에 이 정도의 유입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고, 테슬라는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내년은 전기차의 시대가 될 건데, 그럼 이제 테슬라를 주축으로, 여기에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나, 뭐, 부품주들,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한국과 몽골, 이거 몽골일 겁니다. 보면 외교 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30주년이래요. 예, 몽골 외교 장관과 갖는다고 하고 회담에서 양측은 수교 30주년에 대해 평가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상호 협력 강화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월요일로 넘어가서 월요일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요. CB나 BW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는데 CB나 BW 한다는 얘기는 회사의 돈이 조금 부족해서 발행하는 걸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전환사채 같은 것도 호재로 작용할 때도 있고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BBC 보호예수 해제, DKT도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집어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너무 많이 찍어냈어.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예,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판매 지수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 안 하는데 혹시 또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신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게 이제 뭐 정직 2개월 되고 뭐 얘가 그만두고 나면은 바로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도 지금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은 이후에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LET, 박셀바이오도 보유예수 해제가 있네요. 박셀바이오는 엄청 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죠.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올라간 종목이어가지고. 그리고 12월 23일 날 신규 주택 매매 발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적었던 거는 기존 주택 매매고요. 요거 신규 주택 매매는 이제 새로운 집을 산 그거에 대한 건데 이것도 뭐 중요한 경제 지표로 활용이 되니까 물론 저는 잘안 보지만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궁금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성적 통지표 배부 12월 13일입니다. 수능 예, 수능 성적표가 배분이 되는 날짜가 있대고요. 그리고 야 SKC 솔믹스가 자진상패네? 여러분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나 몰랐어. 보면은 SKC 솔믹스 자진상장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거래되나? 거래 정지겠죠, 그럼? 거래 정지일 것 같은데 SKC 거래 정지네. 야, 이거 상패시키려고 이거 이렇게 주가가 이 자진상패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호재예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보면은 KMG와 유상증자가 있고 비나텍도 보유예수 해제네요. 비나텍 보유예수 해제. 그리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굳이 제가 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적어놔 봤자 여러분들 오히려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테슬라가 모델 X 생산 라인을 일시 폐쇄한다고 합니다. 일시 폐쇄. 모델 Y, 모델 S, 모델 X. 예, 얘는 다 이름을 이렇게 졌는데 좀 간지나죠? 저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테슬라는 차도 멋있고. 외신에 따르면 모델 S의 모델 X의 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량 조절을 위함인 것으로 전해짐. 아니, 이게 수요 부진? 수요가 없다고? 많이 안 사나? 아니면 이거 과거 모델인가요? 예, 과거 모델인가 본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거 그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 차가 그냥 전 모델 Y가 제일 이거 뚜껑 이렇게 열리는 거, 예,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모델 Y만 조금 보다 보니까 다른 건잘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예, 감자 시작을 하고요. 예, 감자 되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감자 하고 나면 보통 한 번은 오르거든요. 왜냐면은 재무적으로 조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하고 감자한 그 남는 돈으로 부채를 갚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탈라이프, 윈방테크, 원방테크도 보유예수 해제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쭉쭉 내리시고요.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네요. 그때 보면 국내, 미국, 영국, 홍콩, 프랑스 증시 다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만 예, 시장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4일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탄절로 휴재이고요.
다음 주 딱히 중요한 게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네. 아무래도 연말에는 뭔가를 많이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 토요일 날또 보유예수 해제되는 종목 두 개가 있고요. 이거 원래 제가 토요일 날까지 하고 끝인데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일요일 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독일. 예, 일요일 날부터 해서 독일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독일이 이날 개시를 하고요. 독일 말고 EU 회원국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예정입니다. 일요일 날. 네, 그래서 얘네들도 다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뉴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다음 주 중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건 일요일이긴 한데, 예, 그래도 제가 요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미리 적어놨고요. 그리고 증시 휴장인 거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들이 특히 뭐 윤석열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관련주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사실 이미 움직였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한번 보고요. 전기차, 수소차 아시겠죠? 이 정도 예,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추천주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식 강의 영상들 이런 것도 다볼수 있으니까 예, 한번 가입 뭐월 6만 원이니까요. 그 이상 항상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이 댓글을 달면 거기에는 저희가 무조건 또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